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건설업 황이 둔화하면서 시중은행이 건설기업에 내준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보다도 건설업 대출 건전성이 유독 크게 나빠졌다는 게 특징인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기가 건전성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시중은행이 건설기업에 빌려줬다가 못 받고 떼이게 된 돈이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내수 부진과 건설업황 둔화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올해 상반기 말 5대 은행의 건설업 총 여신은 28조 6천억 원 가량으로 이중 고정 이하 여신은 한 4,575억 원, 한 1.6%에 달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이요? 네, 이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거는 이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작년 상반기 말에 총 여신 약 24조 1천억 원 중에서 고정 이하 여신이 약 2,800억 원, 비율은 한 1.17%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부실 채권 비율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다른 산업들도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이 건설 쪽에 내준 대출에서 유독 건전성이 낮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에 이제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약 1,008조 1,002억 원으로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이 약 3조 6천억 원, 한 0.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아까 건설업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6%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 건설업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업종의 이제 구체적인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부실 채권 비율을 보면은 제조업 대출은 0.32%, 도매업 대출은 이제 한 0.43%, 숙박 음식업 대출은 0.43%, 이 서비스업 기타 대출은 한 0.24%로 건설업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업을 제외한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모두 0.5%를 밑돈 점. 그리고 단순 계산하면 이 건설업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지금 제조업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업계에서는 PF 부실 위험이 이제 건설업계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양건설 관련 어떤 부실 채권이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은행 말고도 뭐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회사들하고도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건설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대출 건전성 우려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금융기관 PF 대출 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건설사의 우발 채무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금융 부문으로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전 분기 대비 건설업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1분기 5.5%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 마이너스 6%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외환 위기 때 1998년 1분기 이후에 무려 2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전망도 불투명한 만큼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도 더 나빠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 주거용, 상업용 중심의 입주 물량 축소와 신규 착공 위축 영향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 대출 부실화 문제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침체에 미국 시장 두드리는 국내 배터리 업계. 전기차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 GM과 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2027년 양산이 또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들어설 합작 법인은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기반 이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GM 전기차에 탑재할 계획인데요. 앞서서 이제 미국 포드 같은 경우는 지난달 21일에 우리나라 제조사들과 협력해온 이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양산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포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머스탱, 이제 마하 E 모델용 일부 배터리 생산을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건주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포드와 SK온의 합작사 블루오블 SK의 켄터키주 1공장은 2025년 중반부터 E-트랜짓 전기 트럭과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의 배터리를 또 생산할 예정이고요. 네.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CATL 역시 포드와의 기술 제휴 형태로 미국 시장 진출을 다진 중입니다. 네, 네.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네. 투자도 좀 위축됐는데 그나마 미국 시장은 괜찮다라고 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 시장이 워낙 또 위축되긴 했지만요. 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어떤 전통화 사업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이 전기차가 뭐 굴러다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 판매량이 많은 데다가 시장 액수도 큰 대형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판매량에서는 전 세계 1위인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제 차량 평균 가격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대형 픽업 트럭, 뭐 대형 SUV 등을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량과 평균 판매가를 곱해서 시장 규모를 비교해보자면 미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1047조 원을 넘어섰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043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 지금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를 네. 결정하는 어떤 큰 이유로 작용을 하겠죠. 맞습니다.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책과 이 기업 평균 연비 규제에 또 나선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이 차종별 목표치에서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을 차감한 뒤에 공급 대수 등을 곱해서 이제 최종 크레딧이라는 걸 산출을 해요. 네. 그리고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역시 이 완성차 제조사의 어떤 평균 실적에서 각각의 목표치를 뺀 다음에 차량 공급 대수 등을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두 규제 모두 이 마이너스 크레딧 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 이걸 청산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이 여기 해당한 업체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로부터 이 마이너스 크레딧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크레딧을 사와야 되는데요. 네. 이 테슬라의 경우에 이 규제 크레딧으로만 연간 2조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존 완성차 업체가 이 같은 규제에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연간 수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억 달러의 크레딧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 다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구독 서비스 부담 확대, 스트리밍 쇼핑서 배달까지 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구독료를 올리면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 경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 수많은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구독 서비스 가격을 업체에게 이제 계속 업체들이 계속 이제 높이고 있는데 네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은 지난달부터 로켓 배송, 무료 배송 등 이 혜택이 있는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7,890원으로 한 60% 가까이 올렸었는데요. 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이용자가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자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에 한 1,400명 가량이 됐는데요. 쿠팡 와우 멤버십 요금은 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월 2,9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커피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5,000원이 올라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통해서 월 4,900원의 쇼핑 등에 최대 5%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 시장의 60%를 점유한 배민 같은 경우도 멤버십 배민 클럽을 이제 11일부터 유료화를 해요. 네. 유료화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가 알뜰 배달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정상 요금이 한 월 3,990원입니다. 이 배민 유료화 이후에 많은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배민 측은 사전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배달 부문도 그렇지만 그 넷플릭스나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뭐 국내외에서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 합성어 이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발생할 정도로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도 비싸지고 있어요. 네네. 이 티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월 구독료를 스탠다드 기준 13,500원으로 2,600원으로 올린 데 이어서
올해 5월에는 연간 구독권 가격까지 20%를 올렸습니다. 네네. 넷플릭스는 작년 말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요금제 중에서 가장 싼 월 9,500원짜리 베이직 멤버십의 판매를 중단해버렸는데요.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 광고를 붙지 않은 영상을 보려면 최소한 13,500원짜리 요금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넷플릭스가 4,000원 요금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넷플릭스는 또 한가구내 이제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 이제 계정을 공유하게 되면 매달 또 5,000원을 추가로 내게 했어요.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기존 멤버십 가입액을 14,000원으로 4,000원 또 인상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는 또 작년 말에 이제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어 구독료를 15,000원으로 4,450원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쪽 콘텐츠가 뭐 저쪽에는 없고 또 네. 저쪽에 있는 콘텐츠는 이쪽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OTT를 동시에 네. 구독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겠죠. 맞습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1개월 사이에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지출한 사람이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네. 18세부터 34세 55%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이 35세부터 54세는 그 비율이 그러니까 52%를 기록했으니까 대부분 다 보고 있다. 절반 이상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영상, 음악 등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번에 다 이용하면은 월간으로 나가는 금액이 5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제 매달 고정 비용이 들더라도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놓는 효과, 이 락인 효과 때문에 멤버십 혜택 축소나 요금 인상이 있더라도 쉽게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